こいつは。禰豆子は、禰豆子は違うんだ。人を食ったりしない。もし、大丈夫ですか？もしもし、大丈夫ですか？그래서저희애들도코스프레죠。일본은지금완결기념으로귀멸의칼날이유행중인데요。편의점은거기에하나더 K푸드도더해져유행중이랍니다。오늘은그래서편의점을먹여살리는우리의자랑스러운 K푸드 위주로소개하겠습니다。역시저의최애세븐이레븐에도예전에비해많이발전해최근들어선꽤본격적인 K푸드가판매되고있답니다。매콤달콤한맛있는양념치킨맛과다르게고추장무침에가까운맛이지만콩나물과함께라는아이디어만은좋은것같아요。치즈닭갈비가크게히트한후일본의 K푸드 시장에서치즈넣는게유행이네요。소갈비치즈돌솥비빔밥우리야좋은걸다합쳐놨으니맛이없을수가없죠。이제치즈닭갈비는일본에서씩씩한단골메뉴가됐답니다。매운걸많이먹었으니단걸로입가심해야죠。제가일본의편의점중에세븐이레븐을특히좋아하는이유는요도시락이며디저트며치킨등두루두루맛의완성도가높아요。그래서뭘골라도실패하지않아요。쌀쌀해지면호빵도좋지만역시따끈한국물이필요하죠。
갑자기 내게 나타나준 너. 그래서 새롭게 나온 한 끼 식사로도 든든한 국물 제품. 첫눈에 반한다는 이야기가 널 보는 순간 이해가 됐어. 매번 야야야야야 불러 널 야야야야 내 맘을 고백하려고 타이밍만 보는 나. 그런 나를 안 보면 왜 그러냐고 묻네. 너 때문에 I'm go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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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azy. I'm go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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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azy. 무뎌져 버린 내 가슴이. 계절이 바뀌어 가을이 되면서 새롭게 변해든 시간은 계속 흘러만 가고 기다리다 지쳐 그만 널 놓칠까봐. 하지만 성급한 나의 고백을 넌 거절할까 두려워서 매번 야야야야야 불러 널 야야야야 네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고 물어본다. 눈을 감고 맛을 보면 여긴 고급 레스토랑. 역시 세븐일레븐 하면 면이 빠질 수 없죠. 여름엔 시원한 소바였다면 가을엔 따끈한 소바로. 소바만 있나요? 역시 파스타도 빠질 수 없어요. 마지막으로 보너스 영상 비너레 칼라레 캐릭터와 함께한 스카이트리의 저 마시기였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엔 더 쉽고 맛있는 요리로 또 찾아뵐게요. 안녕.